경솔한 편도 좀 있으세요. 자기 잘난 맛에 좀 사는 면이 좀 있으세요. 순해 보이고 잘 뛰고 그렇게 보이시잖아요. 안 그렇습니다. 매우 무섭습니다. 안녕하세요. 2021년 신축년 이제 토끼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왔습니다. 자, 토끼띠 성격과 또 나이별의 운세를 말씀드릴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. 아셨죠? 자, 토끼띠들의 성격은 재주가 많습니다. 또 매사에 민첩하시고요. 또 영리하십니다. 그리고 경솔한 편도 좀 있으세요. 자기 잘난 맛에 좀 사는 면이 좀 있으세요. 속전속결하는 또 성격, 급한 성격이 있으십니다. 네, 토끼들이 보통 보면은 순해 보이고 잘 뛰고 그렇게 보이시잖아요. 안 그렇습니다. 매우 무섭습니다. 그런 성격도 있으시고요. 그리고 끝마무리가 본인이 흐지부지하지 않게 넘어가려고 하는 성격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. 자, 99년 김효생 23살입니다. 이분들은 직장운도 열리시고요. 학업, 취업 다 열립니다. 운이 좋습니다. 한마디로 토끼가 소의 등에 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예상치 못한 귀인들도 들어오시고요. 또 주위 사람들한테 신뢰를 많이 얻으실 거예요. 그리고 그 신뢰를 좀 쌓아간다면 앞으로도 꼭 신축년이 아니래도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. 87년 정묘생입니다. 이분들은 좀 별것도 아닌 걸 좀 트집을 좀 많이 잡히는 형국이세요. 그래서 구설수가 따르십니다. 그래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. 본인이 말을 안 해도 말했다고 입설구설 따를 수 있는 운이시니까 신축년 한 해는 조금 조심을 좀 하셔야 돼요. 나 잘났네 이러고 있다가 뒤통수 꽝 하고 맞을 수 있으니까 꼭 조심하세요. 또 기인복은 그래도 있으시니까 좀 중심만 잘 잡으신다면 우리 87년 정묘생분들 그래도 한 해 운 나쁘지 않습니다. 근데 노력에 비해서 근데 결과치는 사실은 좀 없어요. 들어오는 보다는 나가는 돈이 조금 많습니다. 또 우리가 75년생 을묘생입니다. 이제 내년에 47살 자 성주운이 들어오세요. 이분들은 경제에는 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. 근데 2021년 신축년 한 해에는 또 가만히 있어도 입이 귀에 걸리듯 또 웃음꽃이 많이 필 것입니다. 그리고 또 나를 도와주시는 조상운기가 잘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. 왜냐면 우리 음묘생분들은 이상하게 이 조상운기가 들어오세요. 그래서 좀 조상님들한테 덕을 좀 베푸신다면 재운도 많이 들어오시고 나쁜 한 해 운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. 일단 대가의 그 성준이 어쨌든 들어오시기 때문에 사업 확장이나 새로운 사업을 좀 시작하시려면 좀 주어진 거에 조금 상황을 보시고 좀 시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냉큼냉큼 얼른 뛰려고 팍팍 뛰지 마시고 속전속결 하시지 마시고 좀 천천히 두고 보시다가 이렇게 사업이나 이런 걸 준비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봅니다. 그리고 63년 개묘생입니다. 개묘생들은 이제 아홉수가 내년에 들어옵니다. 근데 걱정거리가 좀 생겨요. 아홉수는 아홉수니까. 그러니까 구설수에도 휘말릴 수 있으시니까 입조심 특별히 많이 하시고요. 또 이별수도 들어오십니다. 토끼띠 중에선 제일 안 좋은 운세라고 좀 보시면 돼요.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서서히 잘 풀리는 운이지만 속전속결하는 그 성격 급한 이 토끼들이 이게 상반기 안 되면 나는 왜 안 돼 하는데 조금만 마음을 좀 늦춰보세요. 그러시면 그래도 좋은 일이 생기실 겁니다. 그리고 51년생 신묘생 71살 화가성주 대가성주가 들어오십니다. 그래서 집안에 경사가 좀 들어오세요. 그리고 우리 자자손손 자손들이 조금 더 좋은 일들이 생기실 거니까 자손들 때문에 기쁜 일이 생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반면에 그래도 또 자식들 때문에 속도 터지는 일은 있으시니까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 알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또 우리 71년 신묘생분들은요. 다른 토끼띠 분들에 비해서 고집이 엄청 세세요. 내 말이 최고야. 그래서 이 고집만 좀 꺾여서 넘어가신다면 또 남들한테 좀 배려심과 좀 이런 거를 좀 해주신다면 그래도 그 배려심이 나한테 화가 아닌 덕으로 오는 형국이시니까
그런 건 좀 알고 가셨으면 좋은 한 해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튼 신축년 한 해는 힘든 분들도 있으시고 좋은 운세를 가지고 계신 토끼띠 분들도 한해 마무리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